네, 공시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타큐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기업 소식 알아볼까요? 예, 신풍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에서 원래 이제 작년에 동아일보에서 신풍제약의 임원이 이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제 그 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거의 1년 가까이 관련해서 이제 공시가 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풍제약의 임원이 이제 이번 공시는 구속 기소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시인데 신풍제약이 이제 그 구속이 기소돼 구속이 됐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내용을 보면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소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른다라는 게 심풍지학의 공식적인 해명입니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삼 오십 뭐 보름 전에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네. 신풍제약이 공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모른다는 식의 해명은 사실은 주주들을 되게 실망시키고 신풍제약의 어떤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신풍제약의 이제 비자금 조성이 상당히 이제 악질적인 행태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그 밴더 업체에게 이제 분식회계를 갖다가 조장을 했고, 조장받은 분식회계 업체가 자기 회사가 이제 엄청난 이제 재무 건조성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결국 이제 이분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갖다 사망을 했는데 심풍지학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장을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은 좀 적합하지 않고요. 음. 심풍지학이라 상장사가 있다면 상장사이기 때문에 당연 히 이제 감사팀도 있고 회계팀도 있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 회계사도 이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적법하게 밝힌 걸 좋다 고 봅니다. 담았던 신풍제약이 이제 재작년 문에 아주 그 주목을 받았던 걸 하나 언급해 드릴 필요가 있을 네. 것같은데요 코로나 치료제 이제 신품지약이 원래 그 주력 제품이 이제 피말리아 피라맥스가 있습니다. 피라맥스는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말라리아 치료제의 다른 어떤 작용제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개발 중이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품제약이 재작년 9월달에 무어 주가 21만 4천. 천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유, 임상 이상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폭풍 낙엽처럼 이제 추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신풍제약이 사실은 이 제, 제대로 이제 알면서도 공시를 한 것인지 모르면서 공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이제 그 주주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통상 헷갈리는 것중 하나가 IND라고 해서 임상 계획 승인을 갖다 받았다 공시를 합니다. 임상 계획 을 승인을 받았다는 건 무엇이냐면 해당 제약사가 내가 이러한 맥락으로 이제 임상시험을 실시하겠다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이제 식약처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 식약처가 어그럼 이러한 맥락에 너가 임상시험을 해도 된다라고 승인한 것입니다. 임상시험을 해도 승인한 것이지 임상시험 결과가 승인된 것이 아닙니다. 네. 통상 IND로 하는데요. 어제도 보면 그러니까 금요일도 에 보면 I N D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 이런 것을 갖다가 헷갈리시면은 신풍제약이나 다른 제약사 입장에서는 I N D를 갖다 신청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 다른 맥락으로 이제 부풀려 가지고 해당 그 물질이 승인 받은 것처럼 승인을 갖, 그 임상 삼상이 끝난 것처럼 이제 네. 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점은 미리 이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가 네,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풍제약, 솔브레인 소식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네, 예, 솔브레인 피델리트가 미국 유수의 자산운용 피델리트가 솔브레 지분을 갖다 6.75에서 6.47로 이 늘렸다는 이제 그 소식입니다. 그솔브레에는 피델리트 지분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은 3개월 동안 꾸준히 이제 우상향했습니다. 그니까그 3개월 사이에 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솔브레는 이제 반도체 감각액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그니까 반도체 업황이안 좋다, 뭐 마이크론을 비롯한 그 하이 SK 하이닉스가 감사를 한다. 삼성전자 감사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니까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안 좋지도 안 안좋에도불구하고 피델리트는 솔브레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이제 계속 매수를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브레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제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야심차게 내는 GAA 공정이 있는데 GAA 공정을 처음 시작할 때그 초청받은 몇안 되는 납품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솔브레는 그만큼 기술력이 인정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큐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